안녕하세요. 톡닥터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소화기 질환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도록 이 소화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토닥과 함께 하시죠. 오늘 톡닥터토닥에서는 한방에서의 소화기 질환,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방내과 백동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양방에 소화기 내과가 있다면 한방에는 한방내과, 그중에서도 비계내과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 비계내과 어떤 과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비계내과라고 하는 말이 많이 생소하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양방의 소화기 내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강부터 위, 소장, 대장, 항문에 이르는 소화기계 질환을 치료하는 과이고요. 또 이러한 이장관 질환을 중심으로 만성 피로라든지 면역보강 및 식이 알레르기 등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질환을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소화기 질환 문제로 비계내과에 내원하게 될 경우에 어떤 치료들 받을 수 있나요? 네, 먼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한방 진단 후 한약과 침, 약침, 부항, 온열치료와 춘화요법을 활용한 종합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방이라고 하면 침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시거나 한약을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최근 많아요. 요즘은 휴대화 복용이 편리한 다양한 제형의 한약도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막연한 두려움에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불편함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소화기 질환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네. 내시경인데요. 한방에서는 어떤 식으로 소화기 질환 진단하나요? 소화기 환자분이 병원에 내원하시면 맥전도 검사, 경락 및 자율신경 기능 검사, 그다음에 설 영상 분석, 홍채, 위장 운동성 검사, 변증 도구나 담음 설문지, 사상 체질 검사 등의 객관적인 한방 진단과 함께 맥진, 설진, 그다음에 복진 등의 한방 변증 진단을 시행하여서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화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나 문제를 뚜렷하게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죠. 네, 한방병원에 내원하시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내시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봐도 아무런 진단도 없고 치료에도 별 호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복부 팽만이라든지 소화불량, 상복부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는데요. 조금만 먹어도 윗배가 차는 듯하다든지 배에 자꾸 가스가 차고 트림이 올라와요. 메스껍고 토할 것 같아요. 속이 쓰리고 화끈거려요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병증을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기능성 이장장애라고도 하는데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및 위장관 검사에서 증상을 일으킬 만한 뚜렷한 위염이나 위궤양 등 기질적 질환이 없는데도 소화불량, 속쓰림, 명치 부위 통증, 복부 팽만감 등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확히 밝혀진 특별한 원인은 없지만 위장관의 운동성 이상이나 자율신경계의 실조, 위장관의 내장감각 예민도의 증가, 정신 사회학적 요인, 환경적 및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 한방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나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또 체질에 맞게 한약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위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 비위의 기능을 보강시켜주고 정신적 스트레스 일어나는 경우는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또 이외에 담음이나 독소가 있는 경우 이에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경혈 자극이나 침구 치료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치료 후에 어떤 병의 어떤 호전도라든지 예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예방하거나 혹은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 없을까요?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예방 방법들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기본은
본인이 섭취했을 때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다면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고요. 과식이나 빨리 먹는 습관, 그리고 여러 번 강조한 불규칙한 식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은 유내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요. 콩이나 양파는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수화불량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도 일부 환자에게서는 수화불량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밀가루보다는 쌀로 만든 음식을, 커피보다는 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음, 흡연은 피하는 게 좋고, 특히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는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소화가 잘 안 돼서 진료를 받은 분들 중에 이 위하수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도 종종 계시다. 이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 위하수 무엇인가요? 네, 위하수는 질환명이 아니고 위가 아래로 처져 있는 형태적인 특징을 말하는 건데요. 유장 운동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환자는 상복부의 어떤 답답함, 예스꺼움, 구토나 복부 팽만감, 식욕 부진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 특히 명치 밑에서 느끼는 답답한 느낌이 어떤 식사량을 조금만 해도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위하수인 경우에는 치료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위하수는 만성적인 기능 쇠약으로 인해서 발병하기 때문에 장기 치료가 요구되고요. 위의 운동성 강화를 위해서 평소 복막이나 복근 등 코어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잇몸 일으키기나 물구나무 서기와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장시간 뛰거나 오래 서 있는 운동은 위하수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습관의 경우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같은 양을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서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식사 후 30분 정도 누워있는 것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 식사 후에 바로 누우면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또 이 위하수, 위가 아래로 처져 있는 분들은 좀 예외군요. 네네네. 네, 그리고 선생님, 이 평소에 몰랐는데 마스크 착용한 뒤로부터 자신의 구취를 느끼게 됐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구취가 이 소화기 기관 관련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면서요? 네, 무조건 다 연관된 건 아니고요. 구취의 원인을 보면 구강 내 원인과 구강 외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입안에서 발생하는 구취는 혀 위에 쌓이는 설태나 불량한 보철물, 잇몸의 염증, 침 분비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여하게 되고요. 입안에 쌓여있는 물질이 세균과 작용하여서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물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구강의 원인으로는 코나 편도선, 인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많은 환자분들이 있는 부비동염이나 편도선염, 인후염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식도나 위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근에 역류성 식도염, 장관 가스 과다가 여기에 해당되고, 또 폐에서 유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폐렴이나 결핵이라든지 기관지 확장 등이 해당이 됩니다. 위장관에 섭수된 냄새 물질이 날숨으로 배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개실이라든지 유문 협착 이런 경우에도 나타나요. 특히 편도염이나 편도결석 혹은 후비루가 구취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구취가 있다면 구강질환의 다른 이비인후과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가볍게 지나치기 쉬운 소화기 질환도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절대로 그냥 지나쳐선 안 된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소화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소화기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서 기인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감별 진단이 꼭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식사 후라든지 고기를 먹은 후 소화불량이나 취한 느낌이 있을 때 위장 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에 어떤 담석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관련된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 갑자기 상복부가 불편하고 소화불량, 가슴이 답답하다고 내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치명적인 허혈성 심장질환 역시 초기 증상이 유로한 증상과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통증의 양상이라든지 시간, 그다음에 통증을 유발하는 체위 등을 세심히 관찰해야 되고 무엇보다 빠른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소화기 증상과 더불어 갑작스런 체중 감소가 있을 때는 암을 의심할 수 있어서 관련 검사를 반드시 받아봐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겨울철 건강관리에 좋은 음식이나 생활습관 추천해 주신다면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운동량이 적어진 분들이 많으시죠? 또한 실내와 실외의 기온차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또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겨울에는 건조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 차지하고 있어서 겨울철에 특히 물을 많이 마셔주면 혈액순환과 호흡, 건조한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평소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운동을 하는 것보다 적당하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고른 영양 섭취도 중요한데 신선한 채소 섭취로 비타민과 무기질 등을 공급해주고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조격과 반신욕도 피로 회복은 물론 몸의 신진대사와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몸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키는 건강관리법입니다. 네, 오늘은 백동기 선생님과 함께 소화기 질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JTB 톡닥터 토닥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건강주치의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정보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